사사기 19장은 사사기 17장, 18장이 종교적인 타락,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을 말함과 동시에 여기 19장에는 사사시대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런 말은 주권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공적 제도가 없어서 재판을 할 자가 없고 사회 질서가 치안이 부재가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이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로 레위 사람이 이렇게 첩을 취할 정도로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렇게 첩을 취한다는 의미는 돈이 많다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결국 사람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정생활이 되다가 그 첩이 또 행음을 하고 남편에게서 도망가서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레위 집안도 그렇고 이 첩도 그렇고 보통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죠. 또 도망가서 넉 달이 됐는데 도망갔으면 빨리 가서 데려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뭘 해결해야 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넉 달이 지나서 이 남편이 그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는데 그 여자에게로 가서 그 장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환영하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다정하게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이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했는데 그 장인이 계속 붙드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먹고 마시고 계속 있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다섯째 날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교제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사람이 정을 나누고 인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계속 그런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 절제가 없는 그런 생활은 다 이제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더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적당한 절제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 식으로 이 쾌락에 이끌리면은 결국 사람이 정을 나누고 뭐 이런 건 좋긴 하지만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그렇게 하고 이들이 이제 떠났는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느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될 때 하인이 주인님 여기서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까 쉬고 가자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에 또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 땅에서 머물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못 묻은 사람이 못 묻은 사람 뭐 얘기하듯이
왜곡적인 신앙 태도가 아주 가증스럽죠. 그러니까 자기 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 지역이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이러면서 거기를 지나서 어디로 갔냐면 기브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가서 대개 이제 그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오면은 길가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나그네를 이제 자기 집으로 대접을 하고 쉬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도시가 삭막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친절하지도 않고 삭막한 도시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노인 한 분이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편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레위 집하고 하나님의 종인데 여호와의 집 하나님 성기로 간다니까 이 노인이 어우 이거 참 귀한 분이구나 이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목사님 같이 장로님 같이 이런 귀한 분이구나 이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이제 쉬면서 쉬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 이 비류들은 깡패들입니다.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집을 에워싸면서 노인에게 말하면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천사들을 그 대한 것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남자를 상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라고 노인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이제 해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말하기를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제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여자를 알기도 아주 그냥 그 정말 천히 여기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이 자기 첩을 내준 겁니다. 그러니 그 깡패들한테 첩을 내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도록 그 이 여자가 정말 그 성폭행을 당하면서 밤새도록 해서 새벽에 집에 왔는데 엎드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문 앞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칼을 가지고 열두 덩이를 다 잘라서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다 보냈어요.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아내, 뭐 첩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내라고 그랬겠죠. 우리 아내를 이렇게 욕보이고 이렇게 죽였다고 그러면서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장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참 동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도 얼마나 잔인한 사람.
그렇게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첩을 갖다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사실 뭐 세상에 뭐 이렇게 토막살인이다 뭐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지만은 성경에는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사람들이 아주 잔인해지고 아주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하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치안이 없고 또 재판자가 없고 그것을 분별하는 자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데 또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다 짐승처럼 되고 아주 잔인한 폭군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악은 참으로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가정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할 때 세속적이고 그런 정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그 더러운 것들이 결국 그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망령된 일, 그런 모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유혹되지 말고 이끌려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보호하시고 또 성결한 자를와 함께 하시지만 세상에 버려진 그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서로 물고 뜯고 타락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뒀다고 그러죠. 내버려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타락한 그런 사회가 무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끔찍한 이런 죄악들 오늘날도 그런 죄악들이 너무도 파렴치한적인 그런 죄악들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참 이렇게 신앙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너무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영혼들을 지키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세상이 어둡고 잔인하고 참 비참하고 타락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고 이 온갖 인간의 그런 모든 타락의 냄새가 모두가 다 지독한 끔찍한 그런 사건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서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혼들로서 또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얼마나 외식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지 마귀의 그 자녀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이 영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그런 모든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저들을 키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유고백으로